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의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종민과 김성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제 16강 2경기의 주인공입니다. 배틀메이지와 여메카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 먼저 정종민입니다. 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 선수가 예전에 대장전 시절에 같은 팀이었던 적이 있죠. 네. 네 팀끼리 될 것 같은데 정종민 선수 역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복 없이 던파리그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상대 선수에 대한 플레이 스타일을 아, 말 그대로 써준 대로 얘기하면 야비하고 귀찮은 모기 같은 플레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점이라고는 나보다 살이 안 찐 거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민 선수가 또 예전에 위상 변화를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종두릅이라는 놀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배틀메이지의 정점 완성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서로 간에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비틀어낼지가 오늘 승부의 향방에 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민 선수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성준 선수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약간 견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액션 토너먼트에 남아있는 유일한 여 메카닉이죠. 그리고 인터뷰 상황에서 김성준 선수가 롱스톤을 닮았다고 포켓몬의 롱스톤을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각성하겠다, 더 진화해서 강철톤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서버에서는 실질적으로 김성준 선수가 좀 앞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실제 연습 상황에서는 5대5로 팽팽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은 팀원인 정종민을 만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게 될지 실질적으로 오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양 선수의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접 캐릭터와의 상대라면 정종민 선수가 위상 변화를 잘 참아야겠지만 지금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빨리 써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응원 플러스 얼굴 가리기 파이팅 김성준 선수. 김성준 선수를 얼굴 가리지 않고서는 응원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아닌가. 어쨌든 그만큼 김성준을 뜨겁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네, 현장에 지금 큐큐님 파이팅, 김성준 파이팅이 꽤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역시 김성준 선수가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힘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정종민 선수와 김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배틀메이지와 여메카입니다. 김성준 선수는 일정수 이상의 로봇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정종민 선수의 황룡천공 콤보에 그냥 녹아버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메카 그 특유의 화력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오. 이런 장면이 필요한데 먼저 띄우는 게 성공한 김성준인데요. 바이퍼가 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상 변화를 빠르게 쓸 수밖에 없죠. 조금씩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준. 네. 게일포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뜨게 된다면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깔린 걸 먼저 제거하고자 바깥쪽 S쪽 멀리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정종민 선수입니다. 네, 일단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상대방을 뛰어 올려야 되는데 습관 슈퍼하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오히려 스피건. 그렇습니다. 더블 스피건 스피건이 오고 가면서 한번 엇갈렸고요. 스페로 팩트를 가동하면서 김성준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네, 메카 드랍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김성준 선수고요. 자, 상대편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고 있는 정종민인데 막 달려드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 피해냈죠, 메카 드랍?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메카 드랍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 건데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 호도를 깔아주면서 로봇들이 호도를 타겟팅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 잘 떴죠? 자, 카모플라주 있는 저희 더블 스윙 하지만 피스의 워너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정종민입니다. 김성준 선수가 굉장히 동선을 잘 잡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갉아먹히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 이거 뛰어올리면 그래도 위상변화 쿨타임이 돌아왔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정종민. 네. 자, 일단은 빨리 바이퍼를 좀 처리를 하고 싶은 정종민 선수의 입장인데 네. 쉽지가 않아요. 롤링 썬더도 굉장히 잘 돌고 있고요. 자, 약간의 중거리에서는 정종민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스페로페토리 또 깔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탠딩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황룡천공을 한번 꽂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종민 선수는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전혀 거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네. 순간 슈퍼하머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이서를 이용해서 근접 전에! 네. 아, 근데 막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그래도 이번에 강습을 이용해서 한번 달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바이퍼 위치가 좋네요. 자, 바이퍼 위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계속 깔고 있습니다. 실체를 거의 달고 있습니다, 정종민은. 네. 자, 그래도 한번 몰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할 수 있죠? 아, 코모가 끊겼어요. 자, 여러 가지 움직임에서 일단 더블 스윙 외에는 본인이 잘하는 황룡 정복 컨디션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위치라면 오히려 들어가다가 본인이 더 데미지를 많이 입겠는데요. 자, 위성면은 이후에 다시 한번 근접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민. 팩토리 깔리기 전에 해결 봐야죠. 자, 뒤쪽으로 봐. 아, 깔렸네요. 팩토리. 안쪽으로 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종민 선수. 쉽지 않습니다. 거리와 쿨타임 그리고 정종민 선수의 위치까지 김성준 선수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지금 벙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완벽한 운영입니다. 네. 김성준의 완벽한 운영. 별다른 이저 아 이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랩터 깔아놓고 이거 근처로 가서 콤보를 넣더라도 랩터 데미지의 사망이죠 그냥. 입에 붙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밑도 뛰었습니다만 바이퍼의 위치에 그대로 나오네요. 바이퍼가 거의 정조민의 체력을 반가량을 제거를 해버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시작하고 40초 이상이 흐르게 되면 김성준의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상면을 소모하더라도 정동민 선수는 30초 내에 승부를 봐야 돼요. 어쨌거나 한 번의 콤보를 성공시킨 상태에서 경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배틀메이즈 역시 그 초반에 뭔가 좀 운영하는 움직임으로 좀 응축하면서 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여메카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동민 선수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이렇게 타이밍을 재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가끔은 생각 없이 돌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장면을 김재현 선수가 보여줬거든요.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김성준 선수와 정동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초반에 파괴적인 공격이 좀 필요한 정종민이 됐습니다. 반면에 김성준 운영 오늘 완벽한 컨디션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롤링 썬더를 잡아놨다가 상대방이 천격으로 달려들 때 그것을 카운터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쉽지 않죠. 이미 깔리고 이제는 먼저 뛰었습니다. 정종민 자 로봇들까지 계산해 가면서 공포 잘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위올로했습니다. 디스인체드 이 구기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뛰어 준비라고 하는 정점이 더블 스윙. 자 이제 바이퍼가 깔리고 게일포스가 등장하는 타이밍에 강습이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걸려버렸죠. 자 바이퍼 안쪽에 그래도 위쪽 뛰었죠. 위쪽 약간 위에요. 약간 위에요. 자 바이퍼 게일포스 달려들 때 원무본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죠 방금은. 그렇습니다. 호도르가 한번 끌어줬고 그거 어려면 끝낼 수 있어 정점인. 그러면 스탠드를 준비하나요? 네. 그래도 받아. 자 바닥에 다시 한번 위쪽 가운플러스 뛰었습니다. 여기서 정종민 기회를 한번 잡았을 때 이렇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황룡전공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스톱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배틀메이지가 이기려면 이렇게 운영해야죠. 자 김성준의 그 운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초반 역시 초반에 한두 방이 중요했었다. 그리고 바이퍼의 위치가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이렇게 정종민이 바로 달려드네요. 맞습니다.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본인의 위상 변화를 활용해서 한 번 사용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한 콤보를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이후부터 상대방을 HP가 조금 열세에 몰리도록 한 다음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 선수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김성준과 정종민 각각의 특성이 나올 만한 라운드를 소화냈습니다. 방금 전에는 김성준 선수가 정종민 선수의 천격 각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부족했는데 네. 유탄을 충분히 깔아주면서 지금도 일단 들어올 것 같은 동선 쪽에 깔아두고 있고요. 자 바닥에 출발합니다. 정종민 구석에 한번 몰아넣나요? 이번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운 초반에 정종민인데요. 자 이번에도 3타 들어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김성준 선수가 완벽하게 캐치하고 내연격 카운터 빗나갔고 서로 간의 카운터에 카운터가 넘어갔습니다. 길포스 나와있는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김성준. 이제 바이퍼가 깔릴 수 있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접근을 해야겠죠? 자 호도르와 더불어서 같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호도르 제거. 정종민 선수는 일단 약간의 원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페리오 팩토리가 깔리게 된다면 정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상변화 킥타임이 애매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얻어맞나요? 어디까지 맞아야 되는 거죠? 일단 정종민 일단 스페리오 팩토리까지는 얻어맞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 김성준 컨비네이션 이제 여유있는 컨비네이션 바이퍼 컨비네이션이 나오네요. 게일포스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정동민 선수가 꽤 데미지를 많이 허용을 했는데 이제 강습으로 한번 가야죠. 내연격! 내연격 카운터! 여기서 김성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짝 쿨타임이 비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종민이 기회인데 들어갈 타이밍을 이미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바이퍼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이동하는 김성준의 움직임을 낚아채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방금도 타격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강습! 이거 쫓아가더라도 바로 롤링 썬더로 반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내연격 이다비 타밍! 네. 김성준 선수가 지금 위상변화 쓸 거라고 생각하고 더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HP상으로는 김성준 선수가 유리하죠. 자 스페로 팩토리 깔았습니다. 약간 이번 세 번째 라운드는 주고받는 장면 세 번째에서 주고받는 세트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스페로 팩토리가 끝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정종민 선수의 입장인데 이번만큼은 내연격을 잘 써야 됩니다. 카운터로 그냥 날려버렸죠. 지금 올린 상황에서는 이제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러면 한번 맞으면 위상변화로 됐나요? 아래쪽에 지리 실패! 강습! 자, 3타로 뽑아내려고 했는데 자 바닥 그래도 원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더블 스윙! 네!
자 일단 롤링스던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설마잖아요. 탑타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애매해요. 구성이 굉장히 멀리요. 하지만 왕경 전공. 자 아직 모르죠. 더 압박해야죠. 지금은 위상면허 돌아왔을 거니까. 자 파이프로 돌아왔습니다. 위상면허 언제 쓰죠? 아슬아슬 체력. 스페로우 팩토리 깔리고 나면 절망적입니다. 스페로우 팩토리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위치가 좋지 않아요. 위치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체력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가위가 먹히는 것만으로 너무 아프거든요. 뇌연경이죠. 뇌연경. 뒤쪽이 넘어요. 김성준도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파이프 다 썼고요. 파이퍼 혹은 게이포스 깔아놓고 버티려고 할 김성준이고 그걸 뚫어야 되는 정금민이고요. 롤링 썬더만 남았거든요. 네. 아 이제 썼고 원무건 오르면 다음 더블 스윙. 더블 스윙 바닥. 아 천격 타이밍으로 강습. 정정민 선수 마지막 한 말 집어넣으면서 이걸 역전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야 진짜 지옥 입구까지 구경하다 온 기분일 거예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쿨타임이 다 빠져있었기 때문에 정동민 선수도 바닥 콤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상대방을 뛰어올려서 바닥에 벽에 튕기고 황룡천공을 집어넣는 모습, 그 모습에서 역시 고수의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아 김성주도 오늘 1세트 컨디션 엄청 좋았는데 컨디션에 따른 그 운영 능력 굉장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성주 선수가 막판에는 너무 운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카운터 싸움에서 좀 뒤처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두민 선수가 역시 천격 그리고 체이서를 이용해서 화끈하게 공격을 집어넣는 모습이 있었죠. 일단은 그 바이퍼를 이용한 컨비네이션을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이 세 번째 세트에 다시 나오는 듯 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다음에 정종민이 조금씩 추격하는 것에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서 김성준 선수가 이겼을 때는 바이퍼를 깔아두고 그 동일 직선상에서 혹은 스페로우 팩토리 범위 내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종민 선수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슈퍼하머 스킬이 많이 없으니까. 하지만 2경기 3경기에서는 정종민 선수가 초반부터 강력하게 돌진을 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위상변환을 썼기 때문에 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그 위상변환의 사용 씀씀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플레이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정종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승리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